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담임 목사님께서는 작은 교회, 캐나다 작은 교회 집회를 마치시고 그러니까 간밤에 도착하셨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위에도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드리는 것은 내일은 우리가 그렇게 준비했던 조이 투게더 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속회마다 기도하셨고 또 초대하시기로 하셨던 분들을 내일 우리가 모시면 예배할 때 함께 환영하고 예배 후에는 저희가 친교실에 속회별로 테이블을 마련해 주셔서 줄 서는 것에서 좀 줄을 서지 않고 새로 오신 분과 그 속장님 또는 속회원들이 한 테이블 정도의 그 자리는 마련해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시고 친교하시고 1시에는 저희가 이제 행정실에서 우리 배세진 목사님이 새로 오신 분들을 다 인솔해가지고 교회 소개하고 교회 사역 안내하고 이제 건물 이렇게 돌아보는 그래서 교회 안내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마음에 새기셔서 초대하시고 그리고 또 데려오신 분들 우리 또 안내에 알려주셔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새신자에 등록이 되어지고 또 목사님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새가족반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조이투게더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한 그 말씀을 마침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열두 제자에게 권능을 더하셔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맡기는 장면이 이제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4장 중반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법칙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한다면 8장과 9장에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 예수님께서 계시는 데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8장과 9장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특별히 이제 전도로 내보내시는데 권능을 더하시고 또 그리고 10장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전도자가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 많은 일들을 당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있을 거고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11장 1절에서 비로소 전도로 그렇게 내보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정말 예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당연 십자가 사역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 예수님께서 꼭 이루셔야 되는 일, 만약에 이 세상 오시는 것을 그냥 책임 맡은 것으로 생각하셔서 본인에게 주어진 그 일만 그냥 딱 하고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그냥 십자가에만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을 세우거나 또는 공생의 삶을 따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요? 그냥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으면 그리고 나서 각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 구원해 버리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십니까? 따로 전도라는 것을 단 시키지 말고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사셨으면 그걸 사람들 앞에 다 보게 한다면 굳이 누굴 와라 마라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구원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하신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때의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지 않았다 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면 어떻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한번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 마음문을 열지 않는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깜짝이야 하면서 주님한테 오히려 화를 내면서 주님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주님 마음대로십니까? 언제 내 뜻 한번 물어보셨어요? 아마 그런 마음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나와서 그렇게 아버지 집을 그리워한다 할지라도 아직은 마음이 돌이키질 않았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인들을 보내서 냉큼 그 녀석 바로 잡아와 해가지고 밖에서 고생은 하는 거라 할지라도 마음이 아직 돌아서지 않았던 탕자를 집에다가 잡아다가 앉혀놓는다고 한다면 그 탕자는 집안에서 가만히 거기서 아버지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될까요? 아니면 어느 날 다시 집을 뛰쳐나가게 될까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이 없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한다 해서 끌어다 놓으시고 하나님 나라 앉히셨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마냥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기꺼이 어겼던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만 정말 세상엔 소망 없고 하나님만 나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기쁨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갖지 않는 사람을 그냥 하나님 앞에 앉혀놓는다고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예수님을 전하게끔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아마 전하는 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서 예수님이신지 아니면 강도여서 그래서 법에 의해서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임 억울하지 않고 당연히 죽어야 될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인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그 삶 자체가 전도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이 그냥 처음 시작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 10장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서 내보내셨던 것을 생각하면 세상에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전부는 전도자의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듣는 것보다 보여주면 더 잘 믿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여주세요. 있는지 한번 내봐봐 하면서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우리 마음에는 더 믿음의 확신이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고 나서 반응들은 어떠했냐면 그 사람들은 하늘의 표적을 더 구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분명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알세불의 힘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판단하고 폄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듣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먼 발치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물론 모든 사람이 듣고서 다 예수님께 나온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 내게 질병이 있어서 어디에 내 구원이 있습니까? 찾던 사람들이 그 들은 것에 예수님 소문이 바로 복음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있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움직이는 역사들을 갖는 것은 소문을 듣고 믿어 나온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내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신 자리로 돌아가는 것,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내 자리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끔 하는 데에는 눈으로 봐서 가는 것보다는 내가 찾고 구하여 귀 기울이다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여기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걸음을 옮겨가는 것이 믿음의 결과의 모습으로 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본다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못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듣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전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주님을 전하여주고 세상에 빛을 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알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셔야만, 계시하셔야만 아는 것이 우리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알 수 없는데,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으로 인하여서 그때 시작한 그 복음이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을 알기까지 그 전도가 그치지 않고 시간을 지나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순종한 것처럼 전도하는 것은 이 사람일까, 이 사람한테 전도할까, 저 사람한테 전도할까 이리저리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고 내 판단 안에 되어지는 일들은 따로 믿음을 쓰지 않고 그냥 내 아는 상식선에서 다 끝내잖아요. 밥 차려 먹는 것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하루에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 내가 주머니에 돈 갖고 있는 것을 물건을 사게 될 때 따로 믿음을 쓰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믿음을 쓰지 않는데 전도하는 일에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를 시작하는데 내가 의도했던 한마디를 던졌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을 때 어찌할지 몰라서 당황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인하여서 내가 몰랐던 답을 낼 수 있게 되어서 의외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통할 때 정작 전도는 내가 했는데 더 내가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 영혼과 얼마나 저 영혼을 사랑하셨기에 나를, 나 같은 사람을 보내줘서 이 자리에 저 사람을 전도하게 하셨습니까? 고백해 되어지는 그 역사들이 내 자리를 넘어서는, 즉 전도하러 나아가는 그 자리들마다 체험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증들을 보면 전도하는 분들이 그런 고백들과 간증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보면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만약에 전도의 권능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던 그 증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그것이 우리에겐 권능이고 그것이 함께 나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담대하게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이야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 삶을, 그 이야기를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절망 가운데 구원의 길을 찾고자 하는 이에게는 큰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한 그 어느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말하자면, 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라고 생각되었던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독일로 유학을 가서 나름대로 한국에서는 신실한 목사고 그래서 더 공부하고 돌아와서는 한국의 신학교에서 그래서 다른 학생들을,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꿈을 갖고 유학의 길에 그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처음 들어간 그 수업에 그 교수님에게 하는 수업이죠. 그런데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질문을 하나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성경의 말씀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참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성경의 말씀을 진짜로 믿으시는 분은 손들어 보십시오. 예,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예, 손 내려주시고요. 자, 그렇게 교수님이 손들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강의실에 100여 명 이상 앉아있는 강의실이 되어서 학생들이 뭐 한두 명 손들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목사님은 비교적 뒤편에 앉아있었고 보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순간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내가 지금 처음 유학을 왔기 때문에 독일어가 어색해서 지금 질문하는 게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어떻게 성경을 믿느냐 하는데 신학교인데 손드는 사람들이 없지? 라고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교수님이 또 한 번 묻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봐 하면서 자신 있다는 듯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듯이 그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서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도
자기 의도하는 것과는 달리 손드는 학생이 있으니까 조금은 당황도 되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네는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하죠. 한국이요? 라고 얘기했더니 교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자네는 정말 성경 말씀을 믿는가? 라고 했더니 이제 목사님도 나름 독일어를 가지고 잘 못하지만 예,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뜸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네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얼굴 봤나?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봤어? 하나님이 백인이야? 흑인이야? 황인이야? 하나님이 어떻든가? 라고 묻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신 것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그 돕는다는 그 손, 하나님의 손을 좀 만져봤어? 하면서 거꾸로 물어보는데 독일어도 모르죠. 또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이죠. 목사님이 꿀먹은 벙어리로 답을 못하고 그렇게 지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 그렇게 답을 못하는데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저 학생은 한국에서 와서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한국이 미신이 있고 또 그렇게 샤머니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경 말씀은 이 껍데기가 가죽 종이로 되어 있다는 것 외에는 뭐 믿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하자면 목사님은 너무도 황당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뭐라고 답을 하고 싶은데 답을 못하고 답답해서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기숙사 돌아와가지고 같이 같은 방을 쓰는 그 자기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아? 라고 물었더니 그 학생도 맞아. 그 교수님이 그렇게 물으신 거야. 믿느냐고 물으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오히려 황당해서 그러면 너는 왜 믿는다고 손 안 들었니? 라고 물었더니만 나도 안 믿거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 왜 신학교 왔니? 했더니 신학교면은 직업이 좋잖아. 목사가 되면 독일에서는 공무원이 되니까 나라에서 월급을 꼬박꼬박 주니까 목사님도 될 수 있고 교수도 될 수 있으니까 직업이 좋아서 신학교에 온 거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독일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서 내가 과연 제대로 공부나 마칠 수 있을래나 하면서 그렇게 유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국에 돌아와서 공부한 것을 발표하고 여러 목사님들, 교수님들 앞에서 공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거꾸로 어느 한 목사님이 손을 들고 이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 시간에 이야기를 하더니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교수님 수업을 들어보니까 교수님은 예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독일에서 공부하고 와서 가르치는데 거기 앉아있던 한 분 목사님 한다는 얘기가 당신은 예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거꾸로 핀잔을 듣고 사람들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는 신실하게 공부하고 와서 좋은 공부를 가르쳐준다라고 생각하고 알려줬는데 오히려 목사님들 더 마음에 불편해하면서 예수 믿으시오 하면서 이렇게 나가버리는 모습을 통해 나름대로 마음에 당황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하고 있을 때에 어느 한 나이 많은 목사님께서 다가오시더니만 자네는 학문은 좋은데 예수님의 그 심장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서 자네가 목회를 한번 해보면 자네의 공부가 많이 도움이 될 걸세 하면서 어느 교회에 가서 한번 목회해보지 않겠느냐라고 권하니까 이 목사님은 그냥 말하자면 당황한 나머지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교회에 가서 목회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히 정해진 일정도 없는 터에 가라고 하는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한다고 찾아갔는데 찾아간 교회는 시골 한 시골에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거기에는 담임 목사님도 없이 교회 건물만 빈 채로 오랫동안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 예배 시간 되니까 예배하러 나와 앉아계신 분이 미리 계셨고 따로 인사할 것도 없이 예배 시간 되면 그러면 인사하면 되지 하고 목사님도 그날 저녁에 그 앞에 시간 되도록 기다리다가 예배를 인도하려고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묵도를 하고 그리고 찬양하려고 이제 고개를 들고 사람들 얼굴을 보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엔 정상인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였냐면 나병 환자 동네였어요. 나병 환자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는데 코가 없는 분이 있고
귀가 없는 분이 있고 심지어 어느 할아버지는 눈도 다 없으셔서 눈, 코, 입 구멍이 다섯 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할아버지가 앞에 앉아 계시고 정말 정신이 막 혼미할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그냥 정상이 아니신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신 것을 보고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어떻게 예배를 했는지 모르게 그렇게 예배를 마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너무도 놀랬기 때문에 아마 예배 마치자마자 나가면 인사하니까 지금 자기는 좀 더 기도하다가 다들 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나가야지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기도한 다음에 돌아보니 아무도 교회 야당에 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됐다 하고 나서 예배당을 빠져나가니까 보니까 교회 문 앞에 그분들이 다 줄지어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목사님 새로 왔으니까 인사하신다고 한 분 한 분 인사하시는데 그 얼굴에 이제 구멍이 다섯 개인 할아버지는 어디서 있는지 모르니까 아무도 손 내는 것을 옆에 분이 방향을 맞춰주어서 악수하게 되고 다음에 서 있는 어느 할머니는 악수하시는데 보니 손가락이 더러 떨어진데 그 떨어진 자리에 고름도 나무로 인해서 악수하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너무도 이게 악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다른 사람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그 손을 악수하는 거예요. 잡히는 그 손 잡는 데에 그 느낌이 고름의 그 뭉클한 느낌 때문에 본인도 너무도 기분 나빴는데 순간 그때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독일에서 공부할 때 그 교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얼굴을 봤니? 네가 하나님 손을 만져봤니? 하는 그 질문이 자기의 머리를 딱 때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뵙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을 만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그 저녁에 회개가 되어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교만한 모습 사람들을 외형으로 평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 교회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았는데 이 교회에서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 교회에는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와서 사택에 있는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와서 뭘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처음 와서 여러 날은 그냥 굶기 그냥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굶고 방바닥에 누워 있었대요. 그랬더니만 이제 그 할머니들 중에 다니시면서 어떻게 목사님은 식사를 안 하시는가요? 하면서 거꾸로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고 하는데 돈도 없는데 아무도 갖다 주신 분이 없어서 그냥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 그때서부터 먹을 것을 조금씩 갖다 주시는데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질 때쯤 조금 해서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을 겨우 연명하게끔만 그렇게 먹고 지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 그때에는 먹을 게 쌀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오늘 모처럼 한번 배터지게 먹어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 저녁에 이제 자기 집 문을 누가 노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가 왔나라고 보니까 어느 한 분이 그 앞에 서 있는데 보니 그분이 하는 땀이 좀 절어 있고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먹을 것 좀 있습니까? 라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자기 혼자 먹을 것들이 생각을 했는데 누가 오니까 아까운 마음에 이제 그래서 나눠주기보다는 먼저 누구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저는 이웃마을에서 온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습니까? 물으니까 자기 교회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벌써 몇 달을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자기 아내가 사모님이 나가서 일함으로 인해서 먹고 살았었는데 근래에 사모님이 허리를 다쳐서 그 하던 식당 일도 하지 못해서 지금 계속 굶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만이라면 굶고 말겠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그 세 자녀들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한편에 이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럴 줄 알았어.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것을 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 하면서 마음 한켠에 그러면 이걸 가져가세요 하면서 있던 쌀을 다 선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이제 왔던 목사님이 그 쌀 한 푸대를 짊어지고 돌아서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이 다리를 절어요. 다리를 절며 가는데 어느 세월에 저 쌀을 들고 갈 것인가 하면서 또 한편의 마음에 부담이 된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새로 선물 받은 자전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전거 비닐도 뜯지 않아서 고이고이 아껴뒀던 자전거인데 혹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에게 주라고 나에게 맡기신 것인가 생각에 이제는 한번 조건부로 물어봐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물어봐서 목사님이 자전거를 탈 줄 모른다 하면은 그냥 이 자전거는 내 거였다 생각을 하고 물어봅니다. 목사님, 자전거 탈 줄 아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네, 저 자전거 탈 줄 알아요 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자전거 탈 줄 안다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자전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을 위해서 맡겨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전거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그 시골에서 바라면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는 즉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그 시골에서 목회를 그렇게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편지가 한번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처음에 면박 주었던 그 교수님이 은퇴할 때가 되어서 이제 후임자를 찾는 와중에 여러 후임자 중에서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왔던 자네에게도 기회를 준다 하면서 와서 한번 강의하라고 한번 와서 내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내가 도와줄 테니 독일로 건너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편지에다가 답장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내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것과 독일에서 교수가 되는 것과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곳에서 목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가 못 가겠습니다 라고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까마득히 잊고 있는데 어느 날 교수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께서 일본에 학술 강연회 때문에 왔다가 자기의 제안, 교수 자리도 거절하는 그 교회는 과연 얼마나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길래 그렇게 거절하는가 보자라고 하면서 일본에 왔다가 역부로 이제 굳이 한국에 들려서 그 있는 교회를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까지 찾아온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깜깜한 그 밤에 이 목사님 제자를 만나서 그 시골에서 이제 말하자면 오랜만에 해오를 풀고 하는데 바로 그 밤에 돌아가서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수님한테 선생님한테 가시기 전에 그냥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 한번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도 밤새 대화를 하다가 새벽 예배할 시간이 되어지니까 알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강의 노트 하나를 이렇게 펴고 이제 새벽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이 돼서 통역으로 목사님은 섰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또 그 설교단에 서고 예배 시간에 그 성도들이 다 와 계신 자리에 예배를 딱 시작하는데 순간 이 교수님은 그 성도님을 보는 데에 이 목사님이 처음 받았던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고서 어느 교회에 자기가 와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받는 그 충격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끔 그렇게 설교 시간을 그냥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자기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몰랐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선 이 교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김 목사, 내가 자네를 존경하네. 자네는 참 하나님을 위하여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네 라고 하면서 그 목사를 제자를 껴안으면서 제자를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서는 독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로 돌아가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내가 가르쳤던 한 학생, 한국에서 왔던 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하나님의 얼굴 보면서 목회하고 있더라. 그 학생은 하나님의 손 붙잡고 목회하고 있더라 라고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 기숙사에 같은 방 쓰고 있었던 그 독일 친구. 그 독일 친구는 독일의 그 한 좋은 교회에 부임받아서 갔었는데 많은 성도가 있는 교회인데도 그 교회에서 얼마나 목회를 잘못했는지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월급은 걱정하지 않지만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게 과연 맞는가 고민할 정도로 그렇게 있는 중에 소문을 듣기를 자기하고 옛날 같은 방 썼던 친구, 한국에 왔던 그 친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목회하고 하나님 손붙잡고 목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독일 친구가 편지를 보내옵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그 김 목사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김 목사,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많은 내가 도전도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했는데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는 하나님의 손붙잡고 하는 그런 목회를 좀 경험하게 해주게. 내가 부목사로 월급도 받지 않고 일할 테니까 나를 좀 부목사로 좀 써줘 라고 하면서 그 독일 친구가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 상황을 지금 모르고 이 부목 자기 친구가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지의 내용에 뭐라고 답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월급줄 형편은 안 되고 대신 와서 일한다면 나하고 너하고는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하고는 월급이 똑같은 거다. 우리는 먹는 거 똑같이 먹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근데 먹는 것을 또 많이 줄 수는 없다. 우리는 식량도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독일 친구 하는 얘기가 괜찮다. 나는 몸무게가 100kg가 넘기 때문에 이참에 다이어트 한번 해본다 생각하고 나는 그거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하고 독일 친구가 승낙을 하고 그곳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보니까 큰 비행기 트렁크 두 개를 끌고 왔는데 트렁크 하나에 구두 하나로 꽉 찰 만큼 자기의 옷까지나 자기의 꾸밀 것을 트렁크에 가득 싣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목사님 그 독일 친구가 그 시골로 왔을 때에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대낮에 독일 사람이 이렇게 놀러 왔으니까 그 독일 사람 외국인 구경한다고 사람들이 죄 구경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독일 친구가 보더니만 대뜸 한다는 얘기가 그 목사한테, 친구 목사한테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다 좀 이상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사람들 좀 병신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 목사님도 하는 얘기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네가 병신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라고 답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선 이 목사님하고 거기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이제 이 친구 목사한테 권했다라고 합니다. 네가 왔으니까 설교 한번 해라 라고 했더니 아니 나는 지금 독일에서도 설교를 못해가지고 고민해서 왔는데 나는 하나님 얼굴 볼 때까지는 설교 못한다. 나한테는 그렇게 시키지 말고 나는 언제까지 하나님 얼굴 볼 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하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먹는 일도 별로 없고 이제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너무너무 배고프게 이제 지내게 되다 보는데 어느 때 쌀이 좀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좀 먹을 수 있게끔 되니까 이 독일 목사님은 그 쌀을 다 밥을 지어가지고 한번 배터지게 한번 먹어보자고 너무도 배고프니까 그 쌀을 다 한번 밥 다 지어가지고 한번 실컷 먹어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밥을 하는데 그전에는 김치 냄새 난다고 안 먹고 냄새 난다고 안 먹던 반찬 가릴 것 없이 배고프니까 그냥 이것저것 막 허겁지겁 다 그냥 먹는 거예요. 배 터지도록 그냥 밥을 먹고 나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먹지 않던 음식 또 굶던 그걸 이제는 막 양껏 먹게 되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 독일 목사님 독일 친구가 이제 배탈이 난 거예요. 그 배탈이 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됐는데 그 화장실 그 시골의 화장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옛날 이제 화장실 그냥 구덩이 파놓고 판때기 두 개 올려놓은 화장실에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이 독일 목사님은 뚱뚱한 데다가 급하니까 급하게 달려와서 내리앉았던 그게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널판지와 함께 그냥 같이 가라앉은 거예요. 그냥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안에 가라앉아서는 이제는 사람 살려 하는데 이제 주변에 돕는 사람은 이제 목사님밖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밖에서 웬 말하자면 돼지 소리와 같은 이제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목사님이 그냥 그 방에서 나와봤더니 정말 예상도 안 했던 그 화장실 그 통 안에서 자기 친구가 자기를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기는 바짝 말랐죠. 빼빼 말랐죠. 저 친구는 100kg가 넘으니까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 친구를 끌어낼 만큼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독일 친구를 끌어냅니다. 그 독일 친구를 끌어내가지고 겨우겨우 끌어내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막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 냇가에 바로 달려가서 냇가에서 이렇게 씻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온몸에 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씻기는 거예요. 그 냄새도 나죠. 잘 씻기지도 않으니까 이제 방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자기 이게 그 향수를 이렇게 막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수를 뿌려서 냄새를 지워볼까 했더니 오히려 향수로 말미암아 냄새가 더 이제 막 역하게 된 거죠. 이제 그날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독일 친구 목사가 앉아 있는 자리 옆에는 사람들이 안 가는 겁니다. 다 저쪽에 가 앉아 있을 때에 목사님이 그 독일 친구한테 하는 얘기가 봐라. 이 자리에선 누가 병신이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독일 친구가 아무 말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자기가 질문했던 걸 그대로 고스란히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그날 밤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이 독일 방바닥도 다 뭐 냉기죠. 연탄 이런 거 없으니까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있는데 이 독일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가
몸이 좀 뜨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뜨거운데 뜨거운 정도를 넘어서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좀 나 좀 봐달라 해가지고 목사님이 보니까 이제 온몸이 빨갛게 독이 오른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통 안에 30분 이상 이렇게 담궈놨더니만 이제 독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서 나 죽겠다고 이제 뒹굴뒹굴 뒹굴면서 하는 이제 거긴 약도 없으니까 이 목사님에게 나에게 좀 안수를 좀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때다 싶어서 하는 얘기가 너는 기도해서 하는 거 미신이라며 아프면 병원 가고 아프면 약 먹는 거지 기도하는 것은 미신이라면서 라고 그렇게 반문하니까 그 독일 목사님이 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제부터 믿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손을 끌어다가 자기 머리 위에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막 뜨겁게 그 밤을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밤에 그냥 독이 오른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그 독일 목사님 성경 말씀을 정말 그 공부할 책으로만 알고 연구하는 대상으로만 알았던 그 목사님이 한번 말하자면 그 통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는 이제 확 바뀌어가지고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더니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경의 말씀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라는 것인지 아 이런 말씀이 이 성경에 있었나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들에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그전에는 읽어도 와닿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마음에 와닿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더니만 아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는 깨달아지고 나서는 그 김 목사님한테 친구 목사님한테 맞아 이제는 목사님 이제 나는 하나님 만났어 나는 하나님 만나서 이제 목회 나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서는 독일 목사님이 그렇게 감사하고 저는 독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로 가서 설교하는데 다 흩어지고 깨어진 교회였던 그 교회 예전에는 설교한다고 한다면 숙제 발표하는 것처럼 논문 발표하는 것처럼 쭉 읽기만 했던 그 설교를 이제는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외형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그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설교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 거예요. 그 독일 교회에 부흥이 없다라고 했던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하게 되니까 이제는 과연 저 목사님 한국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기념일 300주년 기념일이 되었을 때에 이 목사님이 그 한국의 친구 목사님을 청빙하겠다고 한번 와주면 좋겠다. 우리 특별 예배가 있는데 와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냥 우리 있었던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복음 메시지만 설교만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하고 초대하고 그 목사님을 오라고 했을 때 이 한국에서 목사님이 가서 이제 설교해준다고 하면서 그 옛날에 있었던 그 통안에 들어간 사건까지도 죄다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지역 신문에 뭐라고 신문 기사가 났냐면 똥통에서 만난 성령님이라는 신문 제목으로 지역 신문에 다 그렇게 알려지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게 갑자기 바뀌었냐 어떻게 이게 성령의 사람이 되었냐 그 통 안에서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그 집회를 한 내용들이 신문의 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놀라운 회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목사님의 삶의 일부분만 한번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누구를 설득하고 사람이 예수님 믿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공허한 울림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누고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있을 때에 그 삶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믿을 만한 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셔서 나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해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분인 것을 알고 믿고 그 확신이 그 증거가 있는 분들이 바로 간증 전도하는 것이 간증이 되어지고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가 기쁨을 나누고 기쁨을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 가운데, 사망의 사슬 가운데 의미도 방법도 모르고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구원이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계신데 왜 그 사슬 가운데 묶여있습니까? 예수님께만 오면 그 사슬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세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소개해주는 것이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자의 삶이 믿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삶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 주님의 메시지를 설명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얼굴 표정에,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만난 그 마음은 감출 수 없는 비밀이 되어져서 그것은 등경 아래 둘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밝히 드려 보이는 바로 빛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조이 투게더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설명하고 내 노력은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할 말을 넣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내가 이 권능을 내게 주노라 하셨던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들을 제자에게까지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간증과 고백들이 우리 모든 세상에 있는 분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데에 권능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깊게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써주 나의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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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한 목사님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되었다면 그것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